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할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만약 부처를 찾고자 한다면 반드시 견성해야 하니 견성이 곧 부처다. 만약 본성을 보지 못한다면 염불하거나 경을 외우고 제계를 지키거나 계를 지키더라도 아무 이익이 없다. 염불하면 왕생하는 인과를 얻고 경을 외우면 총명해지며 계를 지키면 하늘에 태어나고 보시하면 복의 과보를 받지만 이런 것으로는 끝내 부처를 찾지 못한다. 어찌 보면 그 조금 파격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부처를 찾고자 한다면 견성해야 한다. 즉 자기 성품을 봐야 되지. 그 견성이고 부처인 것이지. 만약 본성을 보지 못한다면 염불하거나 경을 외우고 제계를 잘 지키고 뭐 이렇게 조화로 관음제일 지장제일 잘 나가고 청정한 계행을 하고 또뭐 살생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투도하지 않고 계를 잘 지키고 하더라도 아무 이익이 없다 이렇게 썼어요. 우리가 절에 와서 배운 건 이거거든요. 염불하고 경을 외우고 제의를 잘 지키고 계율을 잘 지켜라 이런 얘기를 절에 가면 제일 많이 듣잖아요. 근데 아무 이익이 없다. 아무 이익이 없대요. 좀 억울하죠? 그동안 한 게. 근데 여기서 아무 이익이 없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이법계, 사법계, 그러니까 이치 진리와 어떤 현실을 얘기한다면 현실에서는 이익이 있죠. 근데 이제 진리에서는 이게 전혀 이익이 없다. 즉, 중생심, 그 생멸심과 뭐 진여심 이렇게 말했을 때, 이 진여심의 자리, 부처의 자리에서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염불하고 계율 지키고 독경하고 예불 잘 참석하고 하는 것들이 그것은 그 현실의 공덕이 있는 거예요. 현실에서의. 그러니까 방편에 도움이 되는 것뿐이죠. 쉽게 말하면 이 중생세간을 꿈에 비유를 하잖아요. 즉 우리는 지금 분별의 꿈을 꾸고 있거든요. 분별의 꿈 속에서 꿈을 깨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불교의 핵심은 불교에서 말하는 부처 되는 것의 핵심은 견성이다. 이 말은 뭐냐면 진짜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성품을 봐야 된다. 그 말은 뭐냐면 허망한 꿈을 깨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 꿈의 진짜는 꿈깬 거잖아요. 꿈은 진짜가 아니잖아요. 꿈이 진짜가 아니라는 사실에 눈 떠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견성이지, 눈 뜨는 거지, 꿈 깨는 거지. 이제 여기서 말하는 염불하고 경을 외우고 제계를 지키고 계를 지킨다. 이것은 꿈속에서의 얘기예요. 꿈속에서. 꿈속에서의 법칙은 인과의 법칙이라 꿈속 나름대로의 어떤 법칙이 있단 말이에요. 그 꿈속에 나름대로의 어떤 꿈의 내용물, 내용물에는 인과의 법칙이 있고 그 내용물에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현실 세계는 좋은 인생이 있고 나쁜 인생이 있잖아요. 복도 있고 박복한 사람도 있고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고 현실에서는 그게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아무 이익이 없다 한 것은 꿈 깨는 거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상관이 없는 일이다. 그런데 그것은 어디에 도움이 되느냐? 꿈속 세상을 사는 데는 좀 도움이 된다 이거죠. 꿈 속에서 그꿈 속의 세상을 조금 더 아니 계율을 지키면 나쁜 짓안 하고 나쁜 짓을 안 하면서 착한 일을 하고 살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꿈을 꾸더라도 좋은 꿈을 꾸겠죠. 복 받는 꿈을 꾸겠죠. 나쁜 짓을 안 하고 사니까 착하게 사는 꿈을 꾸겠죠. 그러니까 그 이익은 있습니다. 근데 꿈 깨는 것과는 무관하단 말이에요. 그 꿈속에서의 일이다. 꿈속에서의 일. 그래서 우리가 이 꿈속에서의 일이냐, 꿈 깨는데 도움되는 일이냐, 이걸 우리가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꿈속의 일에서는 복을 많이 지으면 부자가 돼요. 인과의 세계니까. 복을 짓는다라는 원인을 제공하면 결과적으로 부자가 됩니다. 계율을 지키고 착한 일을 많이 하면 그 결과로 윤리도덕적인 사람이 되고 남들에게
칭찬 찬탄을 받고 참 괜찮은 사람이라는 평을 듣겠죠. 많은 사람이 나를 도우려 할 겁니다. 꿈속의 세계는 이렇게 꿈속의 나름의 또 이런 법칙이 있어요. 그걸 무시할 수 없습니다. 꿈속의 세계에서도 우리가 잘 살아야죠. 그러니까 계율을 지키고 윤리도덕적인 삶을 살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꿈 깨는 것과는 별개예요. 별개. 이법계와 사법계는 이치, 진리의 세계와 사법계, 현상의 세계는 별개란 말이에요. 별도로 건립되어 있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따로라서 별개가 아니에요. 같이 있지만 별개인 거예요. 둘이 아니지만 이 사가 무해한 법계지만 또 현실상으로 봤을 때는 이법계와 사법계는 또 따로 건립되어 있다. 법학에서 이런 식의 표현을 쓴단 말이죠. 꿈 깨는 데는 염불하는 게 도움이 안, 여기서 말하기에는 이 달마 스님의 표현에 의하면 아무 이익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이익이 없다라고 통쾌하게 얘기해 주셔서 참 감사한 일인데 여기 말한 것처럼 염불하면 왕생하는 인과를 얻어요. 꿈속에서 염불을 많이 하면 꿈속에서 극락 왕생하는 꿈을 꿔요. 극락세계에서 사는 꿈을 꿉니다. 염불을 많이 하는 결과로. 또 경을 외우면 총명해져요. 꿈속에서 경을 많이 외우면 경전을 많이 봤으니까 더 똑똑해지겠죠. 불교의 어떤 지식도 많이 알게 되겠고 총명해지겠죠. 계를 지키면 하늘에 태어난다. 꿈속에서 계를 잘 지킨 사람은 천상세계에 태어나는 꿈을 꿀 수도 있고 아니면 그 꿈 자체가 천상세계처럼 막 복스럽고 복덕 가득한 행복한 삶을 사는 그런 꿈을 꿀 수도 있을 겁니다. 보시하면 복의 가보를 받습니다. 꿈속에서 보시하면 부자가 돼요. 풍요로운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이 현실이 그렇다는 거죠. 현실에서는 딱 이 인과의 법칙이 명확합니다. 염불하면 왕생의 인과를 얻어요. 왕생한들 그게 견성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부처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경을 외우면 총명해지지만 총명해진다고 해서 똑똑해진다고 해서 그 부처랑은 상관없단 말이에요. 계를 지키면 하늘에 태어나지만 하늘에 태어난들 거기도 육도 은혜 가운데 하나예요. 천상세계 태어나봐요. 그 중생세계예요. 천상세계도. 천상세계의 신이 된다. 육계, 세계, 오세계의 신이 되겠죠. 더 높은 세계에 더 수준 높은 신이 되려고 애쓰겠지만 그 천상세계 신들 또한 육도 윤회 가운데 하나의 어리석은 중생에 불과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목표가 그 천상에 태어나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심지어 우리 목표가 극락 왕생하는 게 목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극락 왕생 또한 꿈속의 세계란 말이에요. 꿈속의 세계. 물론 이제 연불종에서는 극락 가고 나면 거기서 꿈 깨기가 훨씬 수월해진다. 부처님의 개인 과외를 받아가지고 바로 극락 가기가 극락에서 바로 부처가 되긴 쉽다. 이제 그런 방편을 쓰지만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그래도 여전히 극락도 꿈속이라는 얘기잖아요. 부처 되기 쉽지만. 근데 여전히 천상세계도 여전히 중생세간이고 극락세계도 여전히 중생세간이란 말이에요. 어찌 보면. 여기 말에 의하면, 달마스님의 말에 의하면 그죠? 이런 것으로는 끝내 부처를 찾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균형감 있게 공부를 해야 돼요. 현실 세계에서도 왜냐하면 이 수행에서 깨닫는 데 있어서 현실 세간에 복이 없으면 내가 제 복이 없어서 태어나는 때마다 지지리도 가난하게 태어나고 인복이 없어서 주변에 나를 돕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몸도 건강하지 못하고 건강복도 없고 오래 사는 복도 없고 또 가난한 나라에 태어나고 아니면 그 지혜가 없는 나라에 태어나고 부처님 법을 만날 수 없는 곳에 태어나고 그런다면 이 수행할 수 없겠죠. 수행하기가 훨씬 불가능하겠죠.
이 세상에 태어났다 할지라도 꼭 전체로 그런 말 하는 분들 계시거든요. 스님, 스님 얘기하시는 그 마음 공부, 뭐 깨닫는다? 그게 제가 보기에는 팔자 좋은 사람들 속 편한 소리처럼 들립니다. 왜 그러세요? 지금 깨달음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진짜 속 편한 사람들이에요. 저는 당장 자식 다음 한 끼를 어떻게 먹여야 되나가 큰 걱정인 사람인데 당장 내가 어디서 먹고 어디서 살고 하는 게 지금 근심 걱정인 사람인데 어떻게 팔자 좋게 마음 공부를 해요. 현실이 지금 죽을 지경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신단 말이죠. 그런 분들은 마음 공부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현실적인 복도 갖추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귀의불 양족존 해서 부처님은 우리가 부처님께 귀의하는 이유는 양족존 두 가지가 존귀하시단 말이에요. 두 가지가 뭐냐 복과 지혜예요. 세간의 복도 훌륭하시고 추세간의 지혜도 훌륭하시다. 현상계에서도 그렇고 추세간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원만하면 훨씬 공부하기가 수월해지겠죠. 그런데 사실은 이 현상계의 지혜는 필수는 아니에요. 그리고 출세간의 지혜가 있다고 해서 현상세계의 복까지 주어지는 건 아닙니다. 현상세계 복은 현상세계 복대로 따로 지어야 돼요. 내가 복을 하나도 안 지었는데 깨달았다. 그럼 그 사람은 현상세계에서 계속 가난할 거예요. 근데 나는 깨달았어요. 마음은 풍요로워요. 그러나 현상세계에서는 여기저기 다니면서 구걸하고 살아야 돼요. 옛날 스님들 그러잖아요. 내가 이 안목은 확실한데 이 복이 없구나. 이 법을 아무리 펴도 이 법을 알아듣는 중생들이 없는 거예요. 이 법을 좀 내 법이 확실하다는 걸 누가 알아주는 사람이 있어야 나한테 와서 스님의 법이 훌륭하시구나 하고 제자가 되려고 하고 보시하고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안목이 투철한 스님인데도 불구하고 이 법에 대해서는 안목이 투철한 분인데도 불구하고 세간의 복이 부족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당연히. 그런 어른 스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기도 하세요. 야, 나는 이 세간 복은 없는가 보다. 그럼 상관없어요. 당신은 세간 복이 있든 없든. 그냥 인연 맺은 최소한의 사람들과 함께 공부하다 가는 걸로 충분해요. 그러니까 그분한테는 세간 복이 없는 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 뿐이지. 뭐 출세간에 깨달음이 없어도 아니 뭐 빌 게이츠처럼 전 세계 최고의 갑부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럼 전 세계 최고가는 갑부라고 해서 지혜까지 있지는 않단 말이죠. 이 출세간에 지혜까지 갖췄느냐? 그건 아니란 말이죠. 꿈속에서 부자죠. 꿈속에서. 그래서 이제 가장 좋은 것은 이 두 가지 같이 부족하는 게 좋죠. 그러니까 현실에서도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계율도 지키고 착하게 윤리도덕적인 삶을 살아야죠. 또 염불에서 좋은 인과를 얻는 거죠. 쉽게 말해서 염불에서 극락왕생한다는 거는 좀 쉽게 말하면 부처님을 염불이라는 게 뭐예요? 부처님을 늘 염한다. 내 마음 가운데 늘 이 염불은 사실은 염불, 염법, 염승 그 열 가지를 염하라 이런 말이 축소돼서 나중에 이제 염불이 된 거거든요. 즉 내 마음속에 늘 부처님을 늘 마음에 담고 있는다는 거예요. 늘 법을, 늘 이 청정한 승가를, 이 공부에 대한 마음이 늘 잊지 않고 있는다는 거예요. 이게 어찌면 하나의 발심과도 같아요. 항상 분별과 세간에만 마음이 꽂혀 있다가 이제 문득 염불을 한다 이 소리는 늘 이 출세간의 법, 부처님의 가르침, 여기에 내가 늘 잊지 않는다 이 말이거든요. 그렇게 부처님의 가르침에 막 이렇게 열심히 하면 그게 인과로 어떤 인과가 나겠어요? 극락왕생한다 이 소리는 뭐겠어요? 당연히 부처님 가르침에 그렇게 마음을 두고 뜻을 둔 사람은 어떤 결과가 일어나겠어요? 인과로서? 불교 공부하기 좋은 조건에 처하게 되겠죠. 당연히. 주변의 도반을 좋은 도반을 만나고 늘 부처님을 생각하고 가르침을 생각하고 진리를 생각하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도 늘 부처님을 생각하고 가르침을 생각하고 진리를 생각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겠죠. 거기가 금락왕생, 금락정토예요. 내가 늘 싸우고 사기치고 이런 것만 관심이 있으면 내 주변의 도반들이, 친구들이 전부 다 도둑놈 속을 해서 만나는 친구들이 다 사기치는 사람들을 만나겠죠, 평생. 그 중에 누가 더 사기 잘 치나 하고 그러면서 그 친구들과 만나서 맨날 그런 얘기 하겠죠, 그죠? 돈에 꽂혀있는 사람들은, 그 염돈하는 사람들은 맨날 늘 돈돈돈돈 하겠죠. 그럼 늘 돈돈하는 사람만 만나서 어떻게 하면 투자를 할 수 있냐, 투자 정보를 교환하고 무슨 무슨 경제 정보를 교환하고 그런 사람들과 모이니까 그 사람 어떤 결과를 얻겠어요? 돈이 많이, 어지간하면 돈을 많이 버는 과보를 얻겠죠. 불교도 마찬가지. 염불하면 왕생하는 인간을 얻는다는 건 부처님을 항상 염하면 불교 공부하기 좋은 조건, 그게 극락세계예요. 부처님이 딱 개인 과외시켜주고 그곳에는 다 극락 깨닫고자 하는 중생들이 가득 모여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바른 스승이 있다는 거죠. 그게 공부처가 바로 극락세계인 거예요, 공부처가. 내가 이 공부처와 인연을 맺고 있다. 그러면 나는 죽고 나서 다음 생에 극락왕생하겠다. 그거 아니라니까요. 지금 여기가 극락세계예요. 자기가 늘 마음속에 염불, 염법, 염승을 하고 있다. 뭐 염계에서 계율을 잘 지키는 것, 염시 항상 보시하는 것, 여러 가지가 있어요. 늘 부처님 가르침을 내가 다 마음에 담고 있으면 그 사람이 있는 곳이 바로 극락세계예요. 그게 육조단경에서 육조스님의 가르침이잖아요. 육조스님 이전에는 염불해서 극락왕생한다 하면 죽고 나서 서방정토에 간다 이렇게 배웠는데 극락 육조스님은 뭐라 그랬어요? 죽고 나서 그 서방으로 가는 게 아니다. 서방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동방, 서방, 남방, 북방 어디 그런 게 따로 있느냐. 그냥 지금 여기일 뿐이다. 항상 불교 경전의 낙천은 지금 여기를 가리켜요. 지금 내 눈앞을 목전을 극락세계로 만드는 게 부처님 가르침이지 죽고 나서 사후에 극락세계 어딘지도 모르는 극락세계 가는 게 그게 목적이겠어요? 그런데 처음에 방편으로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왜? 중생들은 지금 여기가 극락세계로, 여기를 극락세계로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는 안 좋아해요. 쉬운 거 좋아한단 말이에요. 이행도라 그러잖아요. 쉽게 행할 수 있는. 아, 지금은 극락이 아니지. 지금 깨달아서 부처되라 이런 얘기 안 좋아한단 말이에요. 옛날 사람들은, 근기 낮은 사람들은. 지금 열심히 복짓고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죽기 전에 열 번만 염해도 극락세계 왕생할 수 있다. 얼마나 쉬워요. 이런 얘기를 좋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낙처를 바로 알려줘서 눈앞에 극락이란 소리다. 그렇게 얘기하면 싫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방편으로 염불을 하면 극락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방편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스님들께서 염불하면 극락세계 정말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스님들이 계시면 저 스님 잘못됐어 이렇게 보면 안 되고, 아, 이 스님은 많은 아직 초심자인 불자들을 위해서 저렇게 이제 낮은 수준에 아주 당신의 뭐랄까 이 수준을 안목을 탁 낮춰서 중생들의 근기에 맞춰가지고 동사섭을 하고 계시는구나, 아, 저런 방편을 쓰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 찬탄해 드리면 된단 말이죠. 찬탄할 일이죠. 낮은 어떤 의식 수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분들을 구제할 그 방편이 필요해요. 그런 방편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서 내가 높은 수준의 방편을 탁 쓴다고 해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 기복불교 하는 사람들 욕할 필요 없단 말이에요. 찬탄을 해도 모자랄 판에 욕을 해서 되겠느냐 말이죠. 왜냐면 우리도 초, 중,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가듯이 모든 방편이 다 필요해요. 모든 방편이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음속에서 낮은 방편을 쓴다고 얕잡아 보는 마음을 가진다면 그 사람이 본인, 남들을 얕잡아 본다는 건 본인이 아직 그 수준밖에 안 됐다는 소리거든요. 기복적인 기도를 하고 있는 그 사람이 기도를 하고 있는 그 마음이 부처예요, 그대로. 옛날에 할머니들이
자식 손자 잘 되라고 그 먼 산 꼴대기까지 그 무거운 쌀을 들고 올라가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할머님들의 모습을 보면 옛날에는 아, 이분이 제대로 된 법을 만나야 되는데 이래 생각됐다면 이제는 감동스러워요. 눈물이 나고 정말 이 단순한 신심 그 나름 아름답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부인들은 항상 이렇게 옳다 그렇다 이럴 수가 없어요. 이 견성이라는 거는 자기 성품을 확인하고 보면 일체가 완전히 평등하다라는 게 확 증명이 되는 거거든요. 깨닫지 못한 사람과 깨닫는 사람이 둘이 아니구나. 완전히 평등하구나. 부처님과 내가 정말 똑같구나. 깨달았나 깨닫지 못하나 똑같구나. 그래서 한편으로는 아, 이거 굳이 깨닫게 해줘야 되나? 깨달으나 안 깨달으나 똑같이 부처인데 이런 마음도 든단 말이에요. 부처님처럼. 그 정도로 평등하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우리는 안심해도 된다니까요. 깨달아도 안 깨달아도 똑같아요. 사실은 불이법이에요. 평등해요. 삶의 내용물은 다 다르지만 내용물하고는 상관없다니까요. 이거는 스크린에 그 전쟁 영화도 나오고 배신하는 영화도 나오고 로맨틱한 영화도 나오고 따뜻한 사랑의 영화도 나오고 아주 악몽가도 같은 영화도 나오고 막 사람 죽이는 영화도 나오고 다 나와서 그 영화의 내용을 쫓아가면 우리는 막 울다가 웃다가 좋아했다 나빠했다 좋은 영화다 나쁜 영화다 막 따라가잖아요. 아 근데 전쟁 영화가 나온들 폭탄이 터진들 이 스크린에게 문제가 있냔 말이에요. 이 바탕 그 모든 삶의 내용을 비추고 있는 근간이 되고 바탕이 되는 이 토대가 되는 이 스크린에 그 영화의 내용이 무슨 문제가 되냔 말이에요. 전혀 오염되지 않고 물들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의 본성은 삶의 내용에 전혀 물들지 않아요. 내가 천하의 어리석은 바보여도 똑같은 부처예요. 천재적인 인류를 구원한 발명가라 할지라도 똑같단 말이에요. 그 두 사람이. 이 본성 자리에서는 다를 게 없어요. 이제 그러나 약간 이 현상과 출세가는 엄연히 달라요. 그래서 이 현상 세계를 무시해도 안 되고 현상 세계는 현상 세계대로 복짓고 착한 일도 해야 돼요. 현상 세계는 내가 착한 일을 해야 내가 복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현상 세계에서 지킬 건 또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달마스님이 이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이것대로 지켜야 되는데 중요한 건 이것으로는 끝내 부처를 찾지 못한다. 이 사실을 알고 그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더라도. 그건 꿈속에서 꿈의 내용물을 바꾸는 거예요. 야, 내가 이번에 좀 더 좋은 영화를 찍어봐야지. 내 인생을 좀 더 행복하게 바꿔봐야지. 내가 부자가 돼야지. 좋은 집을 사야지. 내 자식이 좀 잘 됐으면 좋겠어. 이거 다 내용물이잖아요. 스토리잖아요. 스토리. 영화 스토리. 그 스토리를 좋게 바꾸려면 그런 거 다 해야죠. 근데 이 선의 낙천은 그 현실이 아니란 말이에요. 꿈의 내용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꿈에서 깨어나는 거지. 나의 본성이 아니 영화의 내용이 아니라 이 스크린이라는 바탕이었구나. 텅 빈. 그게 나의 진짜구나. 여기에 눈 뜨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현실 세계의 복 짓는 거, 연불하는 거, 독경하는 거, 경전 외우고 계율 지켜서 착하게 사는 거 그게 나쁜 건 아니나 그게 현실에서 좋은 것이긴 하지만 깨달음과는 상관없다. 상관없다. 깨달음과는.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 상관이 완전히 없진 않아요. 왜냐하면 윤리도덕적인 삶을 살고 계율을 지키면 마음에 찜찜한 게 없잖아요. 내가 마음에 죄의식이 막 있으면 어때요? 죄를 많이 져가지고 죄의식이 막 있는 사람이 마음 공부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 공부하려고 이렇게 탁 법문을 들으려고 해도 내가 어제 잘못한 것 때문에 옛날에 내가 사고친 것 때문에 내가 누군가한테 못되게 한 것 때문에 마음이 늘 찜찜하단 말이에요. 마음이 묶여있어요. 그 죄의식이 사로잡혀있어요. 그럼 거리낌이 있단 말이에요. 마음에. 이렇게 마음에 거리낌이 있으면 공부에 방해가 돼요.
근데 마음에 난 그래도 참 인생 양식껏 살았어. 나는 그렇게 나쁜 짓 안 하고 살았고 남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조금이나마 도우며 살았고 남들에게 피해주고 살진 않았어. 내가 나의 이익 때문에 누군가를 막 짓밟고 일어나거나 이러지 않았어. 난 그래도 양심껏 살았어. 물론 사람은 아상, 에고가 있다 보니까 완벽하게 양심껏은 못 살아요. 개 중에 자기 이익, 자기 욕심은 챙겨요. 그것조차 그걸 보고, 그게 안 보이는 사람이 없거든요. 자기 내면에 좀 거칠고, 좀 추접은하고, 좀 자기 욕심 챙기고 하는 마음을 남들은 못 봐도 나는 보거든요. 근데 그런 것 가지고 다 우리가 죄의식까지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거 인정해야 돼요. 어느 정도의 욕심? 있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자기 마음 안에 있는 어느 정도의 있는 탐심, 욕심, 인정해줘야 돼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욕심을 챙기더라도 과하지 않도록, 또 누군가에게 피해주지 않는 선에서 그 욕심을 적당히 챙겨야 되는 거죠. 그걸 깔끔해야지, 내가 욕심이 하나도 없어야지만 나는 훌륭한 불자야, 훌륭한 뭐 사람이야. 그 기준을 세워놓게 되면 자꾸 찜찜하고 공부에 오히려 방해가 돼요. 그런 죄의식이 생기면. 그러니까 선에 대해서도 너무 이렇게 막 집착을 하게 되면 그게 나에게 방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어제 제가 돈오입도 의문론에도 그게 나오잖아요. 머물지 않아야 된다. 무주법이다. 이 공부를 하려면. 머물지 않는 마음이 돈오견성이다 그랬는데 뭐가 머물지 않는 마음이냐? 선에도 머물지 않고 악에도 머물지 않아야 된다 그랬어요. 나쁜 거에만 머물지 않아야 되는 게 아니라 좋은 거에도 머물 필요가 없어요. 양변이 과도하게 치우칠 필요가 없단 말이죠. 너무 막 윤리도덕적인 가치관을 너무 막 강하게 해놓고 거기에 나를 껴맞추려고 막 굳이 그럴 필요도 없단 말이에요. 모두가 다 똑같지 않을까요? 똑같지 않을까요? 저 또한 고백하건대 저는 20대 때 출가를 하고 공부를 하는데 좀 비참하더라고요. 나는 남들과 달라야 된다. 나는 다르다. 난 남들과 다른 훌륭한 수행자가 돼야 된다. 뭐 이런 어떤 상을 지고 그런 모양의 수행자가 되기를 막 갈구하고 있었는데 제 마음을 보면 좀 이제 좀 이건 아닌데 싶은 사람들을 너무 막무가내고 막 이런 사람들을 보면 막 싫은 마음 들고 저 사람은 내가 구제를 못 해주겠다 싶기도 하고 또 성품도 좋고 열심히기도 하고 이런 분을 보면 더 어떻게든 법문도 해드리고 싶고 이렇게 차별되는 마음이 생기더란 말이죠. 그런 걸 보면서 야 나는 진짜 수행자가 아니구나 아직 멀었구나 하면서 자괴감 같은 게 느껴지고요. 또 절에 있어도 이제 뭐 기도하고 뭐 큰 행사 하나 하고 이러면은 은사스님께서 이렇게 대중공양 이래가지고 이렇게 뭐 큰 보시가 들어오고 이러면은 이렇게 조금 나눠가지고 저 스님에서부터 저 공양제 보살님에 이르기까지 다 봉투를 만들어서 이렇게 대중보시를 이렇게 좀 종종 큰 행사 있을 때마다 한 번씩 나눴단 말이에요. 그 이렇게 봉투를 딱 받고 나면 기분 좋단 말이에요. 기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스스로 그 당시는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돈을 받고 기분을 좋은 걸 보고 난 아직 모르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인정을 할 줄은 몰랐어요. 어느 날 은사스님께서 어떤 신도님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다 상담을 하시고서는 큰 스님 저 좋은 일 하는데 조금이나마 보태주세요 하고 이렇게 봉투를 두만 봉투를 이렇게 드렸어요. 근데 제가 옆에 있었는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큰 스님의 모양은 그런 일이 있으면 아니야 하면서 번쩍도 안 하고 그러고 이제 이러든지 뭔가 이래야 되는데 그걸 받아드시고 전 천진한 어린애처럼 막 이게 기뻐하시면서 제가 이거 좋은데 잘 쓰겠습니다 하면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분이 가시고 나서 우리한테 그러는데 야 자랑을 하면서 내 오늘 신도님한테 이렇게 보시금 받았다라면서
그래서 야, 이걸로 뭐 어떻게 하면서 우리한테 뭐 이것 좀 물어보시고 지금 대답 잘하면 용돈도 주시고. 그러면 선생님 당신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이런 걸 보고 아직 좋은 걸 보면 나는 아직 도인이 아닌가 봐.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천진하게 웃으시더라니까요. 처음에 그 되게 낯설었으면서 되게 좀 놀라웠어요. 당신 스스로도 어찌 보면 그걸 어찌 보면 뭐랄까 인정을 하시어요. 아니 돈 보면 좋다.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는 그 애고와 아상이 완전히 사라져야만 공부다? 그것도 우리 생각이에요. 그거는 이 몸이 남아있는 동안은 어느 정도 끝끝내 따라다닌다니까요. 따라다녀요. 그 속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그 속에서 우리가 조금 더 계율이 있고 이런 이유가 그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가 딱 양심에 맞게 적절하게 그걸 인정하면서 그 속에서 내가 어떻게 공부해 나갈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자신 나름대로의 어떤 원칙 뭐 이런 것도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게 하나도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자기 스스로의 어떤 중생적인 모습 공부가 안 된 모습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고 나니까 너무 마음이 편안해지더란 말이죠. 때로는 제가 마음에서 화가 나도 아 당연히 이런 현실에서 인과해서 이런 상황에서 화낼 수 있어. 당연하잖아요. 그게 욕심이 나더라도 아 그럴 수 있어. 인정할 수 있단 말이죠. 얼마 전에도 어떤 평소에 존경하던 이제 공부 제가 공부에서 정말 이제 존경하는 어른 스님을 뵀는데 당신께서 이제 우리 같은 우리 입장에서는 야 나도 이제 저 연세가 저 이제 정도가 되면 나도 저렇게 원만해질 수 있을까 나도 저렇게 정말 법이 정말 확고해질 수 있을까 하고 어찌 보면 상당히 막 존경하는 이런 어른 스님이신데도 당신이 막 한참 어린 이제 그 저를 앉혀놓고 몇 시간을 이 공부 얘기를 해주시면서 그 막 바쁘고 하신 분이신데도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공부인은 항상 겸손하게 공부해야 된다. 나는 지금도 많이 부족하다고 느낀다. 난 지금 많이 부족하다. 나도 공부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면서 나도 공부하고 있고 항상 부족하다는 마음으로 나도 공부하는 사람이라는 마음으로 항상 부족하다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그래야 공부가 더 발전하는 것이지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이시면서도 아 저런 어른께서도 저렇게 공부가 원만하신 분께서도 저렇게 나는 공부가 안 됐다 하고 아, 얘기하실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아름다워 보이는지 몰라요. 그런 거예요. 누가 공부된 사람처럼 얘기한다고 해서 그 공부 다 됐다고 볼 수 없어요. 제가 부처님 말씀을 전하잖아요. 이렇게도 전하고 저렇게도 전하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 이 거룩한 말씀을 제가 전하는 건데 제가 부처님같이 그 위치가 올라갔기 때문에 이걸 전할까요? 누군가는 해야 되니까 이 역할이 있으니까 제가 부족함에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이 거룩한 얘기 한다고 제가 이 거룩한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공부인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이 공부하다 보면 항상 미진해요. 또 항상 이 가장 기초적인 탐진치 삼독 이것조차 완벽하게 떼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이거는 견성하고 나도 마찬가지예요. 한동안은 지속된단 말이죠. 실제로 견성한 도인들이 탐심이 지극한 사람들도 있어요. 진심, 막 화를 잘 내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 습을 한동안 못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시간이 공부시켜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훨씬 더 이제 원만해지기는 하지만 자기가 꾸준히 공부만 한다면, 공부 끈을 놓지만 않는다면 훨씬 더 좋아지긴 하겠지만 이 그야말로 수미산을 넘는 업장이라는 말이 그래서 있는 거겠어요. 그러나 그런 걸 볼 때도 본인이 그 미진함을 느끼고 본인이 그것을 본다면 그걸 인정하고 거기에 좌절감 느낄 필요는 없단 말이죠. 당연한 것이구나. 당연한 거예요.
내가 공부하면 이래야 돼야 된다 하는 상, 그걸 내려놔야 돼요. 나는 공부하면 화가 하나도 안 일어나야 돼. 욕심이 하나도 없어야 돼. 아니면 몸도 건강해야 되고, 남들에게 욕도 먹으면 안 되고, 주변 상황도 항상 깔끔해야 되고, 문제없는 인생이 벌어져야 돼. 그거 다 허망한 착각이에요. 자기 상이에요. 깨달음에 대한 상. 부처님도 그러지 않았잖아요. 어떤 분이 이제 이 자리를 확인하고 정말 너무나도 깔끔해지고 원만해져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살다 보면 자꾸 부족하고 미진함이 자꾸 있는 걸 보고서는 아, 내가 공부가 잘못됐나? 이 공부가 뭔가 잘못, 뭐 부족한 게 있는가? 싶어서 그러셨길래 부처님 말씀을 해드렸어요. 부처님도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고 이러한 일이 있었다. 본인은 본인의 현실적으로 세상에 나가면 현실적으로 본인의 사회적인 위치에서는 남들이 나를 무시하기도 하고 막 온갖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공부한 도인이 어찌 공부한 사람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하고 본인 스스로 이제 막 답답했던 거예요. 부처님도 그러셨다. 부처님께 모함하는 사람도 있었고 부처님을 욕하는, 부처님을 쫓아다니면서 돌을 던지면서 욕하는 사람도 있었고 심지어는 어떤 여인 배에다가 표주박을 짊어지게 해가지고 부처님 애를 뱉다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 외도들이 시킨 그런 일도 있었고 부처님을 죽이려고 자객을 보낸 사람조차 있었고 온갖 부처님 일생을 보면 정말 너무나도 괴로운 일들이 많으셨다. 그게 바로 부처님이다. 공부하면 삶이 뭔가 깔끔해야 되고 정리돼야 되고 괴로움이 하나도 없어야 된다? 그럼 공부에 대한 자기의 상이에요. 내면이 세계니까 내 내면이 평화로우면 내 주변에도 아무런 괴로운 일이 없겠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자기 업이라는 것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 업을 받는단 말이에요. 양굴리마라가 살인마였잖아요. 근데 깨달음을 얻었어요. 아라함가를 증득했으면 뭐해요. 탁발하러 나갈 때마다 그 사람이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를 죽였으니까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고 돌을 던지고 막 때리고 구타하고 맨날 탁발하러 나갔다면 의도 터져가지고 돌아왔단 말이에요. 아라함가를 증득했어도 업에 받아야 될 업의 가부는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오히려 아라함가는 어때요? 불한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윤회의 세상을.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금생에 다 받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아라함가를 증득하면 몇 생 받아야 될 걸 금생에 다 받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더 힘든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를테면. 반드시 그런 건 아닐 수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공부는 이래야 돼. 공부인들은 어때야 돼 하는 자기만의 상. 그걸 딱 정해놓고 나는 왜 그렇게 되지 않지? 하고 자괴감을 느낄 필요 없습니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 모든 것이 그대로인 그것을 온전히 허용해버리는 거예요. 좋고 나쁜 것이 전부 다 이것이구나. 이 좋은 영화, 나쁜 영화, 악몽과 좋은 꿈 전부 다 똑같은 이 스크린 위에서 이 평등한 스크린 위에 일어나는 온갖 다양한 영화들이구나. 삶의 내용물은 상관없다니까요. 이 공부에서. 사람들이 여러분을 찬탄하는 것과 여러분을 욕하는 게 똑같단 말이에요. 성공적인 인생과 실패한 인생, 이거 그냥 내용이에요. 내용. 중요하지 않아요. 그 겉모습은. 내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하나로 평등해지는 거. 아, 하나로 다 평등하구나. 그걸 깨닫는 게 이 공부거든요. 그래서 이 진짜 공부인들은 현상을 쫓아가지 않아요. 현상은 어떻게 됐든 그 현상의 딱 본질이 아, 이뿐이구나. 좋은 인생, 나쁜 인생 할 것 없이 선인, 악인 할 것 없이 나쁜 놈, 좋은 놈 할 것 없이 내 인생이 잘 되고 못 되고 상관없이 내 인생이 못 돼가지고 막 실패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하는 일마다 안 된다고 해서 부처에게는 하나의 훼손이 없어요. 그런다고 해서 나는 현실에서 이런데 깨달음과 나와는 거리가 멀겠지. 자기 생각이에요. 그것과는 상관없습니다. 이 공부는.
그래서 인연 따라 펼쳐지는, 그래서 부처님을, 부처님이 열반하시기 전까지의 부처님의 깨달음을 유여의 열반이라 그래요. 아직 다 여의지 못했단 말이에요, 번뇌를. 부처님이 딱 돌아가신 것을 반열반, 완전한 열반이라 그래요. 무여의 열반. 더 이상 이제 남은 게 하나도 없어진 진짜 열반. 부처님 돌아가신 것을 진짜 열반이라 한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살아있는 동안은 유여의 열반이라서 아직 다 여의지 못했단 말이에요, 현실을. 현실의 문제를. 육진이 남아있는 동안은. 아니, 부처님도 누가 칼을 휘두르면 손가락이 잘린단 말이에요. 몸이 남아있으니까 완전히 여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 현실적인 인과적 문제는. 인과적 문제는 우리는 잘못 알고 있는 게 부처님은 인과를 뛰어넘는 줄 알아요. 부처님 인간을 뛰어넘는 일을 안 하세요. 마을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사람들이 먹는 걸 제대로 못 먹어서 부처님과 부처님 제자들에게 공양을 못한 일이 있었어요. 근데 사리불과 목건년이 부처님, 목건년이 신통제일이니까 신통을 부려서 먹을 것을 구해오겠습니다. 그 부처님께서 거절을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라. 인과 그대로 살아야 된다. 그대로 허용하고 받아들이며 산다. 그러면 스님, 부처님 지금 우리가 부처님께서 말들이 먹는 저 말 먹는 모이 저거밖에 먹을 수가 없는데 어떡합니까? 말 먹는 것 우리 마을 사람들도 다 그거 먹고 사는데 우리도 당연히 그걸 먹어야지. 그걸 고스란히 허용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신의 조건을, 괴로운 상황을, 현실을 그걸 막 투쟁하고 싸워 이기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부처님쯤 되면 남들은 다 말먹이를 먹고 살아도 부처님은 신통으로 맛있는 걸 먹는 게 부처님일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자신에게 주어진 지금 이대로의 현실, 그게 진실이에요. 완벽한 진실이에요. 모양과 상관없이, 삶의 내용물과 상관없이, 어떤 영화가 펼쳐지느냐와 상관없이 여러분이 주연, 감독, 조연 모든 걸 다 하고 있는 영화가 여러분 산이라는 영화가 펼쳐지고 있지만 그 영화의 내용물은 상관없어요. 이 공부하고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의 인생이 펼쳐지고 저에게는 여기 스님이라는 역할, 주연 스님이라는 역할의 뭐 내용이 펼쳐지는 것 뿐이지 내용물하고는 상관없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꿈에서 깨어나는 공부는 현실과는 상관없습니다. 현실은 어떻게 되든 현실과 상관없어요. 이 법을 깨닫는, 그러니까 이 달마의 현명론은 말 그대로 법의 어떤 그 맥이 전해져 내려오는 이 완전 법 하나를, 법맥을 온전히 법만 드러내는 책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그러니까 현실에 대해서 이제 사법계 현실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지 않아요. 싹 쓸어버려요. 오로지 딱 법 하나 이것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파격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본성을 보지 못한다면 염불하거나 병을 내우고 재계를 지키고 계를 지키더라도 아무 이익이 없다. 본성 자리에서는 아무 이익이 없어요. 뭐 염불하면 왕생하는 인과를 얻고 병을 내우면 총명해지며 계를 지키면 하늘에 태어나고 보시하면 복의 가보를 받지만 이런 것으로는 끝내 부처를 찾지 못한다. 만약 스스로 밝게 깨닫지 못했다면 모름지기 선지식을 찾아가 생사의 근본을 깨달아야 한다. 만약 견성하지 못했다면 선지식이라 할 수 없다. 만약 스스로 밝게 깨닫지 못했다면 모름지기 선지식을 찾아가 생사의 근본을 깨달아야 된다. 생사의 근본. 내가 태어난다, 죽는다 하는 이 근본을 밝혀야 돼요. 이 견성을 한다라는 것은 이 생사의 근본을 밝혀버린 거예요. 아, 내가 죽지 않는구나. 불생불멸이구나.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건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너무 간단하고 심플한 문제면서 동시에 이 문제가 모든 문제의 답이에요. 전부예요, 전부. 그래서 이건
아무것도 아닌 측면으로 얘기하면 정말 세수하다가 코만지게만큼 쉬운 이거를 뭘 이렇게 장황하게 그럴싸하게 막 그냥 늘어놓나 싶을 정도로 뭐 이렇게까지 할 일이 있나 싶을 정도로 아무것도 아닌 일이고 또 다른 측면에서 얘기하면 이게 전부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생사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고 내 생사 문제만 해결되는 게 아니라 죽음 이후의 문제가 끝나버리는 일이고 모든 궁금증이 다 해결되는 일이고 또 그것만이 아니라 내 생사의 괴로움만 해결되는 게 아니라 일체 중생의 늙고 병들고 죽는 모든 문제를 내가 여기서 단박에 해결할 수 있는 길이에요. 여기 지금 여기서 일체 중생의 이 지구별에 있는 일체 모든 70억, 80억 인구 전체가 완벽하게 깨어나 있어요. 깨달아 있어요. 다만 여전히 분별을 주인 삼아 사는 중생들은 자기 생각 속에서 그러지 못하다고 빡빡 우기고 있는 거예요. 그나마 그냥 단순하게 자기가 그걸 보지 못할 뿐인 거예요. 그러니 내가 깨닫고 난다면 아 일체 중생이 일시에 깨닫는 거구나. 이제 다 깨달아 맞췄구나. 다 깨달아 있구나. 그게 삼천 대천 세계를 일시에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깨달아야지 가치가 있지. 물론 현상 세계에서 사람들을 돕는 게 좋은 일이지만 인류 역사 속에 얼마나 많이 사람들을 돕고 복지, 사회복지하고 이 사람들을 구제하고 저 사람 구제하고 돈 없는 사람에게는 돈을 주고 아픈 사람에게는 의사가 되어주고 이룰 수 있는 보시도 엄청난 보시죠. 얼마나 큰 것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저 아프리카 막 돌림병이 횡행하는 지역에 의사가 자기 목숨 걸고 나가가지고 막 거룩하게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는 게 얼마나 거룩한 것이에요. 그 못 사는 사람들 어떻게든 음식도 해결해주고 다양한 사회복지 활동을 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이에요. 우리가 사람들 그런 거 엄청나게 좋아하잖아요. 엄청나게 위대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 현실에서는요. 이 현실 세계에서는 그게 더 중요해요. 왜? 그게 현실에서 가장 위대한 일이기 때문에. 현실의 세계에서는 가장 위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 중생들은요. 내가 깨닫겠다고 깨달음을 공부하는 사람은 별로 안 쳐줘요. 이 중생세관에서는. 성철스님 같이 내지는 깨달음을 얻은 도인들 같은 사람들은 별로 안 쳐줘요. 마더 데레사 수녀님 같은 분들은 훨씬 더 쳐준단 말이에요. 사회복지 많이 한 사람은 훨씬 더 쳐줘요. 깨달음 하는 사람들은 이기적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모르니까. 근데 현실에서 사회복지 하신 분들을 제가 이렇게 낮추려고 하는 게 전혀 아니에요. 너무 위대한 일이에요. 너무너무 위대한 일이에요. 왜? 에고를 가진 중생들이 할 수 있는 최상의 위대한 일이에요. 최상의 위대한 일이에요. 우리 중생들의 세간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거기까지잖아요. 그 한 사람의 위대한 사회복지사가 내가 구제해줄 수 있는 사람이 제한되어 있잖아요. 돈도 제한되어 있고 물질도 제한되어 있고 내가 손이 미치는 영역이 너무 제한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반드시 그분들에게 100% 또 도움이 되는지도 알 수 없고 그런데 이 출세간의 깨달음이라는 것은 제한적인 사람들을 구제하는 게 아닙니다. 일체 삼천 대천 세계에 있는 일체 모든 중생들을 일시에 깨닫게 하는 길이에요. 이게 금강경에서 말씀하신 가르침이거든요. 금강경에 적나라하게 나와요. 삼천 대천 세계를 금은보와 칠보로 장엄해서 일체 모든 중생에게 가장 진귀한 보물 보배로 다 갖다가 보시해 주는 것보다 몇 배, 몇 천 배, 몇만 배, 몇 조 배 할 것 없이 숫자로 세어낼 수 없이 더 큰 공덕을 가지는 게 이 법을 깨닫게 해주는 일이다. 사구계 하나를 알려주는 일이고 이걸 수지독송하게 해주는 일이고 이걸 깨닫도록 해주는 일이다.
이곳을 깨닫고 나면 일시에 일체중생의 구제가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 나라 입장에서 보면 부처님이 왕위를 얻어서 더 큰 국력을 군사를 배출해서 딴 나라의 침공에 대비하는 게 부처님이 할 일이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부처님은 그 왕의 자리에 있는 거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결국 석가족은 멸망했어요. 석가족 입장에서 보면 부처님은 천하의 나쁜 놈이에요. 왕의 자리를 잊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멸망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런데 그 석가모니 부처님의 지혜의 혜택을 지금 25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 전 세계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이 지혜의 혜택을 얻고 있고 깨어나고 있고 깨달아 있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무수히 많은 부처님들이 당연히 출연했다니까요. 금강경, 그러니까 대승의 경전이 출연하잖아요. 대승의 경전이라는 게 석가모니 부처님의 직설이 아니거든요. 한 500년 지나서 나온 경전들이에요. 그냥 형식을 석가모니 부처님이 한 것처럼 형식을 땄을 뿐이지. 그 말은 뭔 말이에요? 학계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학계에서조차 대승부기 경전들이 법화경, 화엄경, 반야경 이런 수많은 대승의 경전이 나왔다는 얘기는 제2, 제3, 제4, 제5 무수히 많은 부처님들이 그 이후에도 계속 출연하셨다는 얘기다. 왜 그 경전은 100% 법의 안목을 가지고 쓴 이거 중생들의 아무리 머리 샤프하게 잘 돌아가는 저 서울대 철학과 최고의 어떤 석학이라 할지라도 경전 쓸 수 있을까요? 최고의 글은 쓸 수 있어도 경전은 못 써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경전 못 써요. 근데 이 경전이 그 이후에도 무수히 만들어졌다라는 것은 또 중국에서 선어록들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은 법의 안목이 확실한 제2, 제3의 부처님들, 조사님들이 그만큼 많이 계시다라는 거거든요. 이 깨달음이라는 게 거짓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깨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선어록 같은 것들을 읽다 보면 와, 정말 어떻게 이렇게 1500년 전, 이 오랜 세월 전에 이토록 안목을 밝게 밝힌 분들이 어떻게 이런 책을 쓸 수가 있었지? 놀라워요. 지금 여러분 이런 하다못해 이런 혈맥론이든 수신결이든 욕조단경이든 그런 그 정도의 세련된 글을 안목 있는 글을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지금도. 근데 벌써 이 당시에 정말 놀라워요. 정말 선오록들을 접하다 보면 와 정말 지금 아무리 봐도 우리가 공부를 아무리 많이 했어도 야 이분들의 깊이는 도대체 어디까지인 거지? 싶고 야 어떻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내가 확인한 이것을 이분도 똑같이 확인한 게 분명하구나. 똑같이 확인한 정도가 아니죠. 더 이제 깊이 이거 같으니까 그런 언어들이 나오겠지만 그 언어 하나하나를 보면은 정말 신기하죠. 어떻게 이런 언어를 이렇게 토해낼 수가 있지? 어떻게 이렇게 뭐랄까 이게 좀 어떻게 이렇게 같은 마음이지 하는 왜? 같은 것을 확인하면 같은 마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처님의 마음과 우리 마음이 같은 마음이라니까요. 조사 스님들과 우리의 마음이 같은 마음이에요. 견성하게 되면 자기 성품을 보게 되면 이 한 마음밖에 없어요. 한 마음밖에. 이 한 마음은 써도 써도 없어지지가 않아요. 세상에 뭐 물질적인 성취는 쓰면 쓸수록 없어지잖아요. 돈 아무리 많아도 나누면 나눌수록 없어지거든요. 재능도 아무리 재능이 있어도 자기 재능을 막 나눠줘버리면 국가대표 되려면 어차피 한 명, 두 명밖에 안 뽑히는데 재능 있는 사람이 천 명이라도 어차피 한 명, 그 중에 한 명 뽑혀야 돼요. 제한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공부는 써도 써도 옛날 그 뭐 이게 동화 같은 거 보면 퍼내도 끊임없이 막 나온다 그러잖아요.
그럼 이 법을 얘기하는 거, 법을. 아무리 퍼내도 퍼내도 끝도 없이 나온다. 이 법은 나누면 나눌수록 더욱더 나에게도 더 큰 이익이 돌아오고 그들에게도 더 큰 이익이 돌아오고 이거는 줄어들 부증불감이에요. 증가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아요. 원만구족이니까 완전히 원만구족이니까 그러니까 이거 딸코 다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공부는 만약 스스로 밝게 깨닫지 못했다면 무름지기 선지식을 찾아가 생사의 근본을 깨달아야 한다. 어떤 선지식을 지금은 어떻게 선지식을 찾아가면 되겠어요? 지금은 내 방 안에서도 선지식을 찾아갈 수 있어요. 유튜브를 통해서 뭐 불교 언론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언제나 전 세계에 있는 무수히 많은 선지식들을 내가 만날 수 있어요. 이제 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이제 저 영성 아카데미에서 에카르트 톨레를 하는데 서양에서 깨달은 사람들이 무수히 많아요. 에카르트 톨레는 그 중에 아주 작은 한 사람이에요. 그냥 유명한 한 사람이에요. 너무 많아요. 그 또 놀라운 것은 이 선에서 말하는 방식으로 이 직진심의 방식으로 법을 펴는 무수히 많은 종교적인 어떤 형식이나 틀에 이 클럽에 가입되지 않은 종교라는 틀에 가입되지 않은 그런 무수히 많은 성자들, 현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법을 펴고 있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어떤 조직에 가입되지 않고서도 그 모든 그러니까 그런 그분 외국인들이 쓴 글들을 읽어보면 신기하죠. 정말 똑같죠. 우리 아 정말 부처님이 법이라는 것은 어느 누가 깨달아도 다 똑같은 것이구나. 어느 누가 깨달아도 다 똑같은 거예요. 서양에서 깨달았다는 사람들이 깨달음이 좀 충분하게 이렇게 푹 익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나중에 세월을 오래오래 보내다가 글을 쓴단 말이에요. 글을 쓴 책들을 읽어보면요. 거기 이제 본인들도 그런 생각하는 거죠. 내 혼자 깨달았다고 하면 남들이 안 믿어줄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들도 전거를 들이밀어요. 아, 여기도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냐, 저기도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냐 하면서 다양한 책들을 근거로 들어서 내 깨달음이 이런 것이다. 어이, 부처님도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전거를 드는 것들을 보면 서양의 깨달은 안목을 갖추신 분들이 쓴 책들을 보면 대부분이 거의 불교 경전이에요. 불교 경전, 특히나 그분들은 불교 경전보다 선어록들, 초기 선의 황금기라고 불리던 육주단경, 달마어록, 임지어록, 황벽어록, 마주어록, 백장, 조주임제, 대해 이런 분들의 그 초기 선사스님들의 가르침을 엄청 많이 인용하고 있어요. 서양인들 깨달았다는 사람들이. 그리고 추가로 불교만 하기도 조금 애매하니까 불교만 하면 또 좀 그러니까 노자를 조금 간혹 노자나 장자를 간혹 인용한다든지 인도에 뭐 아드바이타 베단타 같은 게 뭐냐면 인도 부처님 당시에 있던 브라만교는 이제 부처님 당시에 있던 브라만교만 해도 상당히 좀 어찌 보면 조금 유치하다 싶을 정도의 그 당시의 어떤 브라만교의 윤회론 같은 것도 되게 초월적인 어떻게 이렇게 사상인데 이렇게 유치할 수 있지 싶을 정도로 아주 수준 낮은 어떤 윤회론 내지는 이런 거거든요. 그러다가 이것이 베다나 이런 것도 그렇게까지 막 수준 높은 철학이 아니에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우파니샤드라는 것이 나오면서 조금씩 철학적인 면모를 보이기 시작하다가 이것이 이때까지만 해도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봤을 때는 약간 외도라고 느낄 만한 딱 내세우는 법이 따로 있고 나와 범을 따로 내세워서 뭐 이런 어떤 좀 부처님 안목에서 봤을 때 좀 아니다 싶은 게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대승불교가 출현하고 나서 인도 바라문교가 힌두교로 변모를 하고 그 이후에 힌두교의 수많은 성자들이 대승불교를 공부하고 초기 불교와 대승불교 공부하고 공사상이라든지 유식사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공부하고
그러면서 무슨 우파니샤드라든지 바가바드 기타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기 안목으로 주석을 하고 있어요. 그 우파니샤드와 바가바드 기타 이런 것들을 주석한 사람 중에 가장 위대하게 철학을 그냥 확고부동하게 딱 만들어 놓은 힌두교의 어떤 가장 중요한 인물이라고 할 만한 사람이 그 샹카라라는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아드바이타 베단타 불이. 아드바이타가 불이, 둘이 아니다라는 거거든요. 불이 중도, 불교에서 말하는 불이법. 둘이 아니다. 베단타는 베다의 끝. 베다가 바라문교 힌두교의 경전들인데, 베다의 진짜 진면목, 낙처, 끝끝내, 베다에서 이르러야 되는 법의 끝자리, 핵심. 이런 소리. 그거는 불이라는 거예요. 불이. 둘이 아니다라는, 불이법이다라는 거예요. 뭐, 불이 이론론이라고도 하고, 뭐, 비이원성이라고도 하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많은 그 철학, 종교, 이런 학자들은 대부분 이건 다 인정하는 거예요. 샹카라는 불교의 대승불교 공사상에 엄청난 영향을 한 사람이라서 사실은 힌두교에서 샹카라의 불이론론을 상당히 많이 이렇게 그 의지하면서도 제1 교과서죠. 의지하면서도 정작 힌두교 안에서는 이 샹카라를 아드바이타 베단타 이 사상을 좀 비판해요. 왜 비판하냐면 이 사람은 너무 불교적이다. 이게 너무 불교다. 용어만 힌두교인 경전을 해석하지만 완전히 불교식으로 해석하고 공사상에 입각해서 해석하고 있다. 이거 누가 봐도 그냥 내용적으로는 100% 불교다. 근데 이 사람이 어쨌든 힌두교 배경을 하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덕분에 근래 인도 힌두교 성자들 마하라지니 마하리시니 뭐 온갖 힌두교 성자들이 위대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시작이 바로 이 아드바이타 베단타에서부터 시작되거든요. 불교 뿌리를 두고 있어요. 어찌 보면 이게 이런 식으로 이 부처님의 가르침, 우리 저 중국에서 유교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성리학이 무슨 양 계속 발전하면서 우리 다산 선생이 그랬다래죠. 이거는 그냥 불교다. 유학이라는 이름을 쓴 그냥 불교다. 이거는 유학이 불교를 만나가지고 아주 광대한 어떤 우주론, 지혜론 이런 어떤 철학으로 변모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유학이 불교가 없었으면 그게 불가능했어요. 그렇게까지 유학이 발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불교라는 철학적 토대, 왜냐면 당연히 당나라 이후부터 그, 이 유학자들이라든지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은 당나라나 송나라 이럴 때는요, 쉽게 말해, 우리나라로 말하면 정치인들, 장관, 도지사, 시장, 군수 하려면 유학자만이 아니라 불교를 공부해서 어느 정도 좀 이 대해서장쯤에 왔을 때는 이 도지사들이 쉽게 말해 깨달은 견성을 한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요. 이 깨닫지 않고서는 이게 식자층에 끼질 못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 이 깨달은 공부를 하지 않고서, 불교 공부를 하지 않고서는. 그러니 그런 바탕에서 유교도 살아남을 수가 없거든요. 논쟁하면 무조건 지니까. 불교와 논쟁에서 진 역사가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유학을 변모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인류 역사가 이 불교라는 이 놀라운 지혜의 전통을 만나가지고 동서양에 엄청나게 변화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서양에서 깨달았다 하는 무수히 많은 성자들이 전부 다 불교, 노자장자, 아니면 그 힌두교에서 말하는 그 성자들. 그런 이야기를 전거로 들고 있어요. 근거로 들고 있어요. 자신의 깨달음의 근거로. 그 뿌리가 다 불교예요. 제가 불교를 잘랐다라고 불교 광고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법은 동양이든 서양이든 어디서든 동일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깨달음은 같을 수밖에 없어요. 깨닫고 나면 한 자리예요. 한 마음이에요. 한 자리, 한 자리. 거기에는 이 법의 자리에서는 기독교, 불교, 천주교, 이슬람교 따로 없어요. 다르지 않아요.
이 어느 전통에서든 이 근원 자리에 뭔가 한번 스치듯 조우하기만 해도 말이 달라진다니까요. 이슬람 전통에서 뭐 루미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또 기독교 천주교 전통에서도 다양한 이 법의 자리를, 이 신성이 뭔지를 언뜻언뜻 한번, 언뜻언뜻이라고 하는 이유는 딱 대놓고 이 법에 대해서 해놓은 그런 책들이 그쪽 전통에서는 많지 않거든요. 거의 잘 없거든요. 그러나 성경도 우리가 잘 바라보면 그게 다 이 법의 자리를 설하고 있거든요.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BBC에서도 방송을 그래 냈고, 학계에서 엄청난 그 깊은 전거를 가지고 정말 그렇겠다라고 하는 게, 예수님이 인도에 와가지고 공생애 기간을 오래오래 보냈다. 그 당시 인도와 서아시아, 그쪽에서의 어떤 요즘 중동이라고 불리고, 또는 저 로마, 이슬람, 저 이집트권, 이란권, 그쪽이 전체가 완전히 서로 교류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부처님 이후에 알렉산더가 그 동방에 환상이 있었단 말이에요. 꽤 오랫동안 이 동방이 전통이라든지 역사라든지 지혜라든지 이런 전통이 항상 그 서구 사회에서는 그 동경의 대상이었어요. 왜? 불교라는 이 놀라운 위대한 정신 문명이 중국을 가면 중국 역사를 뒤바꿔버려요. 이란, 이게 중국으로 갈 때 이란 중앙아시아 쪽을 거쳐서 가거든요. 그러면서 중앙아시아권의 정신 문명이 완전 뒤바뀌어버려요. 서구를 가도 마찬가지고. 왜? 원래 그 전통이라는, 문화라는 것은, 정신 문명이라는 것은 가장 위대한 센 정신 문명이 그 하위 정신 문명을 영향을 미치거든요. 살아남으려면. 그러니까 이 어떤 전통에서든 이 신성이라고 하든 무슨 순수의식이라고 하든 브라만이라고 하든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는 그런 역사적인 전반을 알고 나면 이제 불교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 이런 경우가 있어요. 순수의식 이런 말을 쓰면 이 본래 면목 이러면은 아, 저 사람 좀 안 해 이러는데 그거를 서양식으로 의식 이렇게 하든 힌두교식으로 순수의식 이렇게 하든 아니면 심지어는 브라만 이렇게 하든 이러면 소스라치게 막 그냥 경기 반응을 일으키면서 저 사람은 법을 모르는 사람이다. 아, 저 사람은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다. 이렇게 몰아붙이기 쉬워요. 근데 어쩌면은 그걸 넘어선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걸 몰라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불교 전통에서는 힌두 부처님께서는 그 당시 브라만, 바라문교에서의 바라문교의 그 가르침을 깨뜨리고 그게 아니다라고 해서 무아라고 얘기하면서 부처님이 등장하셨다 보니까 불교는 부처님 당시에는 바라문교를 깨는 게 불교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라문교를 깨지 않으면 그건 불교 아니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즘에는 힌두교가 불교를 만나서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제 이 법의 전통을 어느 정도 아는 도인들이 많이 등장됐단 말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순수의식 이런 말을 써요. 그게 선에서 말하는 본래 면목과 용어만 다르지 뭐 다를 게 있어요. 또 서양 전통에서 보면 그 신성이라면 어떠겠어요? 뭐라면 어때요 그거를? 또 뭐 과학자들이 얘기하듯이 의식이라고 하면 어떻겠어요? 그 용어에 우리가 천착할 필요 없단 말이에요. 용어에 막 그냥 경기 반응을 일으킬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용어는 이렇게 써도 되고 저렇게 써도 상관없어요. 이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낙처가 뭐냐 이게 중요한 거지. 지금 세계 다양한 전통에서 이 한 마음이라고 하는 이 하나의 자리를 다양한 용어를 가지고 다양한 손가락을 가지고 가리키고 있으니까 이제는 이렇게 옛날은 불교끼리 이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이제는 세상이 완전히 하나가 되는 시대거든요. 하나로 이게 그냥 통섭, 융섭, 융합되는 시대예요. 모두가 하나를 깨닫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불교는 용어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막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어요. 용어는 시대가 바뀌면서 용어는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옛날식에 그 용어를 써야지만 뭔가 도인 것 같고. 중국 선불교가 아주 놀라운 그 장점들이, 뛰어난 장점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의 놀라운 장점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맹목적으로 선을 공부하면서 중국 선불교만 추종할 필요는 없어요. 중국 선불교에서 법을 설할 때는 소수 엘리트 위주의 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소수 엘리트들만 절에서 모여서 공부했고, 그 중에도 뭐 한 1000명이 모여가지고 대중 스님들이 1000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개, 반 개 이런 말이 있어요. 큰 스님들 한 분의 조사 스님들이 1000명, 막 1500명 되는 대중들, 스님들을 평생 교화시켰잖아요. 근데 그 중에 진짜 제대로 된 공부인은 한 개, 반 개. 한 사람 만나든지, 반 사람 만나든지, 그러기가 쉽지 않다고 했단 말이에요. 물론, 뭐 견성 도인들은 막 100명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진짜 견성했다고 공부 끝난 게 아니잖아요. 진짜 제대로 정말 충분하게 익은 그런 공부인 만나는 건 힘들었다고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놀라운 공부인들, 쉽게 말 어찌 보면 그 견성했던 공부인들, 견성할 만한 그런 공부인들, 소수의 공부인들, 엘리트들을 데리고 법문을 하다 보니까 깨어나기 직전인 사람들에게 법문을 설했단 말이에요. 역사 오래 이어오면서 그들이 그 공부를 다 해서 어느 정도 이제 익어간 사람들에게 바로바로 곧바로 찔러주는 그런 역할들이 어떤 선문답, 막 방과 할 이런 거란 말이죠. 근데 지금에 와서 그걸 그대로 답습할 필요가 있느냐? 할 필요도 없고, 또 그것은 중국만의 또 독특한 어떤 문화적인 것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중국에서는 보면 뭐 이렇게 소탈하게 좀 소담하게 이렇게 담담하게 있는 그대로 그래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중국에서의 어떤 식자층에서는 항상 뭔가 시를 쓰고 뭔가 한번 꽈서 뭔가 시적인 표현을 막 이렇게 쓰는 이런 게 문화처럼 돼 있다 보니까 뭔가 깨닫고 나면은 뭔가 견도성을 지어야 되고 수도성을 지어야 되고 오도성을 지어야 되는 것처럼, 그러지 않으면 도인이 아닌 것처럼, 깨닫고 나면 저절로 시가 나오는 것처럼, 그게 뭐 정형화된 어떤 틀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거나, 뭔가 뭐 알듯 모를 듯한 그 중국 어록들 보면 그 당시 사회적인 문화적인 배경을 알지 못하면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얘기들도 많거든요. 꼭 그렇게 해야지만 뭔가 도인 것처럼, 그래가지고는 이 선의 대중화는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의 선을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그걸 그대로 답습하면 안 돼요. 그걸 뭐랄까 지금에 맞게 지금 많은 대중들의 또 지금의 어떤 사람들의 의식 수준과 지금 다양한 어떤 문화, 전통, 지식 이런 것들의 모든 수준에 맞게 또 법을 설하는 사람마다 자기답게 설해하는 것이지 모두가 전부 다 똑같이 옛날 선사 선생님들 했던 걸 다 앵무새처럼 외워가지고 여기서 하나 더 나다운 거 비슷한 거 하나 더 해서 그럴싸한 19절 하나 읽어내는 거 그걸 내 방식대로 해석하는 거 그게 중국 방식이거든. 하나 딱 공안이 하나 있으면 거기 내가 무슨 평창을 붙이고 차거를 붙이고 뭐를 붙이고 뭐를 붙이고 그것도 좋은 하나의 방법이긴 하지만 그것만 우리가 이렇게 딱 답습하거나 이럴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이건 그렇게 복잡하고 막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걸 다 이해해야지만 이게 법을 이해할 수 그런 게 아니에요. 전혀 상관없어요. 하나도 몰라도 상관없어요. 너무나도 지극히 심플하고 단순한 자기가 늘 100% 가지고 있고 늘 쓰고 있는 그건 너무 단순한 이거를 얘기하기 때문에 만약 이와 같지 못하다면 12부경을 다 외운다 해도 생사를 벗어날 수 없고 삼계를 윤회하며 고통을 받을 뿐이니 여전히 세간을 벗어날 기약은 없을 것이다. 만약 이렇게 선지식을 찾아가서 생사의 근본을 깨닫지 못한다면 12부경이라는 게 뭐냐면 팔만대장경 이 소리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지금은 팔만대장경 내지는 대장경 이러면 아 경전을 전부 다 모아놓은 걸 대장경이라고 하거나 이러잖아요. 근데 이게 대장경은 중국 송나라 이후 때 돼가지고 대장경들이 뭐 만들어지잖아요. 그 이전에는 일체 모든 경전
이라고 얘기할 만한 용어를 십이부경이라고 불렀어요. 왜냐하면 그게 인도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가르침을 이렇게 뭐 식구는 식구대로 모으고 뭐 이렇게 뭐 부처님 말씀하신 걸 이렇게 해석한 건 해석한 거대로 모으고 뭐 산문은 산문대로 모으고 뭐 다양한 어떤 그 형식마다 12가지로 분류해가지고 경전을 이렇게 모았었거든요. 그 초기의 경전을 다 모은 것, 그걸 십이부경이라고 불렸어요. 그래서 이제 십이부경 하면 지금 말로는 대장경 이 소리예요. 모든 부처님의 경전 이 소리예요.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 담긴 경전 전부 다를, 대장경을 전부 다 외운다 해도 생사를 벗어날 수 없어요. 삼계를 윤회하며 고통을 받을 뿐이니 여전히 세간을 벗어날 기약은 없을 것이다. 이 말이 되게 중요한 말인 것이, 너무 편하게 너무 쉽게 질러갈 수 있는 길이 있거든요. 너무 쉽게 너무 편하게 질러갈 수 있는 길인데, 어려운 길로 가면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길이 있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길. 그게 뭐냐면 혼자 독각, 혼자 깨닫는 독각이 인류 역사상 손에 꼽을 정도 몇 명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찌어찌하다 혼자 깨어났다 할지라도 거기서 거기까지예요. 주로는 서양의 깨달은 사람들처럼 깨닫긴 혼자 깨달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혼란스러운 시기가 찾아와서 불교 경전이나 어록을 통해서 깨달은 이후를 충분히 도노후 점수를 충분히 했던,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지, 혼자 뭘로 깨달아서 원만해진다? 이거는 뭐 불가능. 진짜 거의 불가능. 부처님 같은 분 빼고는 뭐 불가능에 가까운 거죠. 여러분, 심지어 내가 경전도 있고 어록도 있어요. 여러분 혼자서 경전 공부해보세요. 그거 알 수 있겠어요? 뭔 뜻인지? 금강경 보면 내가 이해가 돼요? 한해신경 보면 이해가 돼요? 이해 안 돼요. 혼자서 공부해서 뭐 경전만 보고 공부한다고? 안 돼요. 인류 역사 속에 깨달음이 집단적으로 일어났던 딱 두 시대가 부처님 당시와 선의 황금기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두 시대의 공통점 딱 하나. 깨달은 자아가 있었고, 깨달은 자가 법문을 했고, 그 법문을 들은 사람이었을 경우에 집단적으로 깨어났다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부처님이 깨어났고, 부처님은 평생 법문하고 다녔죠. 부처님 평생 수행 방법 가르쳐주면 다녔어요. 법문에서 곧장 깨어나게 하고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아함경과 니까야를 보면 우리가 처음에 보는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수행이 불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함경, 니까야를 보면 이해를 못해요. 왜? 아함경, 니까야는 부처님이 법문했는데 법문 끝에 몇 명이 아라함과를 증득했다, 몇 명이 아나함과를 증득했다, 늘 이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거 뻥인 줄 알아요. 이 말은 뭐예요? 부처님은 끊임없이 법문을 했고 법문 끝에 깨달았다는 거예요. 부처님께 의지만 했을 뿐인데, 법문 듣기만 했을 뿐인데 깨달았다는 거예요. 선의 황금기도 똑같아요. 조사 스님들, 육조 스님 밑으로 시작해서 무수히 많은 기라성 같은 조사 스님들이 또 자기 제자들에게 법문을 설하고 끊임없이 법문을 설했단 말이에요. 그 밑에서 법문 들으면서 버틴 사람들은 깨달은 거예요. 그것도 그 중에 소수가. 그러니까 법문 듣고 깨달은 거예요. 그 시대에는 심지어 선의 황금기 때는 좌선하는 사람을 욕하는 장면이 엄청 많이 나와요. 좌선한다고 깨닫느냐? 수행하지 마라. 이런 얘기 적나라하게 너무 많이 나와요. 수행한다고 깨닫는 거 아니다. 수행한다고 깨닫는 거 아니에요. 이건 이심전심으로 깨닫는 거예요. 마음에서 마음으로 통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수학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너무 어려운 공식이라서 나도 이해 안 돼요. 근데 선생님이라고 해서 왔는데 그 선생님도 이거를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선생님은 문제를 많이 풀어봤다 보니까 공식을 잘 알아가지고 공식 대입해서 푸는 방법을 잘 가르쳐줘요. 그럼 그 밑에서 그 제자가 그거 보고서 잘 배우겠죠. 본인도 이제 푸는 방법은 배우겠죠. 근데 이제 그런 선생이 아니라 완전히 그 공식이 왜 나온지 하나부터 그냥 환하게 알려주는 선생이 딱 나타나서 그 전반을 환하게 알려줘버리면 이 제자는
공식만 외우는 게 아니라 모든 걸 다 알겠죠. 예를 든다면 뭐 그런 비유로 될 수 있을 거예요. 부처님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당신이 보고 있는 이 자리를, 당신이 직접 체득한, 직접 깨달은 이 법을 그냥 자신의 공부 경계를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머리 쓸 일이 없는 거예요. 법문 준비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럼 늘 내가 확인한 것을 그냥 담담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내가 정말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막 설명할 때는 막 내가 확실하게 아니까 열정적으로 설명을 하고, 내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은 설명했을 때 그 사람도 금방 알아차리기 쉽잖아요. 근데 그걸 어설프게 아는 사람이 아무리 얘기해봐야 제대로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그러죠. 진짜 잘 아는 사람은, 진짜 확실하게 아는 사람은 자기가 확실히 알아가지고 쉬운 말로 설명해주는 사람이라 그러죠. 근데 학자들 중에도 막 어려운 말로, 막 어려운 말로 풀어주는 사람은 지도 모르는 사람일 확률이 높다 그래요. 아주 간단한 말. 그러니까 이게 공부가, 이 불교 공부는 어떤 비밀이 있느냐면요. 기존에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 수행을 기가 막히게 열심히 하는 사람은 깨닫는다. 수행을 안 하는 사람은 못 깨닫는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앉아서 좌선을 오래오래 잘하는 사람은 깨닫고, 그러지 못하는 사람은 못 깨닫는다. 그러니까 근기가 높은 사람만 깨닫는다. 뭐가 근기냐? 오래 앉아있는 근기. 오래 앉아서 버티는 근기. 3,000배, 10,000배를 잘하는 근기. 뭐 이런 걸 근기라고 여겼단 말이에요. 그게 어떤 사고방식인지 아세요? 분별의 사고방식의 습관이에요. 분별은 인과적 사고방식이라 열심히 하면 결과는 없는 거거든요. 이 세상은 전부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불교를 거다 갖다 집어넣어서 대입하는 거예요. 불교도 그런 건 줄 알고. 열심히 수행하면 그 결과 깨닫겠지. 불교 딱 하나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불교는 그게 아니에요. 열심히 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어요. 아니, 법을 확인한 스승을 만나지 못하면 열심히 하는 게 헛고생이 되기가 쉬워요. 40년, 50년 닦았는데 법에 근처도 못 갈 뿐 아니라 근처도 못 가게만 하면 괜찮은데, 상기병이 오거나, 아이고, 수행 잘못해가지고 옛날에 정신병도 오고 이런 사람 많아요. 또 근래에 온갖 명상단체들 많았잖아요. 그 다양한 명상단체들 가서 뭐 몇 단계, 몇 단계, 몇 단계 하면서 상기병 뿐 아니라 엄청난 수행하다 정신병이 걸려가지고 그곳에서 얘기하니까 나가라 그랬대요, 나중에. 그 방법이 없잖아요. 저뿐이 아니라 제가 스님들과 대화를 알아보니까 스님들 찾아와가지고 그거 해결해달라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다니까요. 저한테도 그런 사람 많았다니까요. 아, 그래서 그 명상단체에서 공부했다고 하면은 머리가 아파요. 그렇게 해서 정신병 걸려온다니까요. 완전 현실 다 무너져요. 내가 어쩌다 이런 사람이 돼버렸는지 본인도 몰라요. 근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 거기서 얘기하는 수행을 너무 열심히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들 다 그래, 병나기 쉽다니까요. 근데 그 단체 가서도 근기가, 우리 생각하는 걸로 근기가 약해서 수행을 대충대충 한 사람은 다행히 정신병까지는 안 가요. 다행이죠. 복받은 사람이죠, 그래도. 수행 안 한 사람이 오히려 더 낫다니까요. 그런 수행하느니, 잘못된 수행을 하느니. 그래서 이 언화대오로 깨닫는 전통에서는 항상 수행하지 말라 그랬어요. 고구정령하게 수행하지 마라 했단 말이에요. 뭐가 수행이었는가? 그 당시는 지금처럼 그냥 아무나 주지가 아니에요. 이 선행학문기 때는 행자에서부터 50년 수행한 강사 스님까지 다 제로 베이스에서 다음 절이 하나 쉽게 말해 나왔는데, 그저 주지 누가 갈지 내가 뽑겠다 하면은 행자부터 50년 공부한 사람까지 똑같은 입장에서 스승한테 점검 받는 거예요. 육조 스님이 그랬잖아요. 정식 스님도 아닌 행자가 몇십 년 공부한 신수 스님, 강사 스님, 넘버 투 강사 스님한테, 강사 스님이란 건 교수사, 가르치는 스님이거든요. 그 스님한테 이겼단 말이에요.
그게 다반사였어요. 다반사가 아니라 원래 그게 법칙이었어요. 그게 진짜 불교의 핵심 아니겠어요? 뭐 오래 출가했다고 그게 대단한 건가요? 한 발 더 나가야 돼요, 거기서. 스님들만이 아니에요. 제가자 20대 이 공부 이제 시작한 사람이라도 안목이 확실하다면, 물론 이제 시작한 사람이 안목이 확실하긴 쉽지 않겠지만, 제가자라도 조사가 될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안 그렇습니까? 그게 진짜 불의법 아니에요? 엄밀히 따진다면. 물론 이제 현실 세계에서는 현실 세계의 어떤 그 나름의 막 그런 게 있다 보니까 그것도 이해가 되지만, 본질적인 법의 입장에서 봐서는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부는 열심히 해서 깨닫는 거 아니에요. 운이 좋아야 돼요. 어떤 운이 좋아야 되느냐? 선지식을 만날 운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경전에 그런 얘기 나온다니까요. 내가 공부복이 없으니까 태연 윤회를 거듭할 때마다 윤회를 했는데 부처님이 이미 떠나가신 시대. 아니 윤회를 했는데 부처님이 아직 오지 않은 시대. 그래서 경전에 보면 어떤 원을 세우냐면 수행자들이 나는 부처님이 계시는 그 시대 당대에 태어나서 부처님의 법문 듣길 발원합니다. 그럼 미륵 사상이 뭐예요? 미륵 하생, 미륵 상생 두 가지 신앙의 방식이 있거든요. 부처님, 미륵 부처님이 나중에 인간계에 태어날 때 그때 와서 부처님 법문 듣고 나도 깨닫겠다 하는 게 미륵 하생이고, 미륵 상생은 부처님이 저 도솔천에서 지금도 법을 살아오고 계시니까 내가 죽고 나서 저 도솔천에 가서 태어나서 부처님 법문 듣고 깨닫겠다 하는 거예요.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선지식이 있는 곳에 가서 태어나서 법문 듣겠다 이 소리예요. 경전에 늘 나오는 얘기예요. 그게 최고의 원력이에요. 원력. 공부인들이 원력은 선지식이 있는 곳에 가서 태어나겠다. 부처님 같은 분이 계시는 곳에 가서 태어나겠다는 얘기예요. 제가 여러분 선지식을 얘기할 때 옛날에 선지식 얘기를 제가 자세히 안 했는데 이런 얘기할 때 제가 막 열을 내서 얘기 옛날에 안 한 이유는 아 이게 그 내가 나를 선지식이라고 생각하면서 저를 따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런 얘기를 좀 잘 안 했는데 그런 얘기 아니에요. 당연히 나를 따라라 이런 게 아니, 저도 많이 부족하다고 했잖아요. 당연히 부족하죠. 이 선지식을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하여간 그 선지식은 특정한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또 특정한 사람 얘기할 수도 없어요. 제가 권해줄 수도 없어요. 권해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자기 안목으로 찾아야 돼요, 사실은. 권해줬을 때 어떤 사람에게는 맞고 어떤 사람에게는 안 맞고 어떤 사람은 욕하고 어떤 사람은 칭찬하고 다 달라요. 자신들이 보는 바가 다르고. 선지식들은 선지식들끼리 서로서로 인정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 인정을 안 한다는 게 뭐겠어요? 서로의 방편을 아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알아요. 아는데도 인정을 안 해주는 게 미덕이란 말이에요. 그 말은 뭐겠어요? 그 방편을 깨뜨려주는 사람이 필요하단 말이죠. 제자를 키우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이 두 선지식이 있었는데 기라성 같은 두 선지식이 있었는데 나는 이 방편을 쓰고 저 선지식은 저 방편을 써요. 근데 둘이 서로 인정을 안 해요. 그런데 제자가 나에게 와서 한 1년 공부했는데 아직도 못 깨닫고 있어요. 야 너 안 되겠다. 저 사람한테 가라 이런단 말이에요. 분명히 내가 욕한 사람인데 인정 안 해준 사람인데 저 사람한테 가서 공부하라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한테 가서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런 일들이 옛날에 많았어요. 그게 인정 안 한 게 아니라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건 선의 반어법이에요. 그 말이. 그러니까 선에서는 서로가 서로 인정해 주지 않는데 누구를 내세워서 누가 선지식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세상에는 무수히 많은 선지식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자신의 안목이 투철해야만 그 선지식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겨요. 이건 너무 단순하면서도 의외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아, 이 정도 안목은 당연히 있겠지 싶은데도 그 안목 갖추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공부를 해나가다가도 왜냐하면 세상에는 워낙 많은 그 스승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어느 게 진짜인지를 어지간히 안목을 갖춰서 그게 안 보이나 봐요. 우리 생각에는 아, 이제 어느 정도 안목 갖추면 야 이게 스승을 볼 수 있는 안목은 막 대번에 갖춰졌겠지 싶은데 저 정도는 공부 좀 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저기 가서 저러고 있나 싶은 게
얘기도 안 되고 이런 경우도 있단 말이죠. 누가 봐도 이건 아닌데. 근데 물론 안목을 딱 갖춘 사람들은 아, 그 정도는 이제 딱 보신 안목이 딱 생기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 공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 안목을 밝힘으로써 어떤 안목이겠어요? 내가 깨닫는 안목 이게 아니라 이 사람이 선지식인지를 알아보는 안목. 그것만 있으면 돼요. 그것만 있으면 그 선지식 찾아갈 수 있으니까. 어떻게 찾아가요? 아니, 집에서도 찾아갈 수 있잖아요, 요새는. 그 선지식의 법문을 언제나 들을 수 있잖아요. 이심전심으로 들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시대가 놀라운 시대인 거죠. 그래서 이 공부는 그래서 쉬운 공부예요. 어려운 공부 아니에요. 열심히 갈고 닦는 공부가 아니니까. 손지식을 내가 볼 수 있는 안목만 있으면, 복만 있으면, 제가 그래서 복이 좀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운이 좀 따라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 손지식을 만날 수 있는 것도 복이 있어야 되고, 운이 있어야 돼. 자기 좀 공부, 복이 있어야 돼요. 공부 운이 있어야 되고. 별거 아닌 복 같지만, 최상의 복이에요. 제가 느끼기에는. 진짜 선지식을 만날 수 있는 복이라는 건 최상의 복이에요. 불교 경전에서 태어나 보니 부처님이 이미 없는 시대고 태어나 보니 부처님이 오지도 않은 시대다 하고 한탄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수행자들이. 그 눈물 흘릴 일이에요. 내가 선지식을 못 만난다는 것은. 제가 십몇 년 전에 그건 20년 가까이 돼 갈 거야. 십몇 년 전에 야, 우리나라엔 선지식이 없나 봐. 그래가지고 막, 근데 제가 이게 책을 읽다가 서양의 서구에서 몇 사람 눈에 띄는 스승들이 있었어요. 그 제가 군에 있을 때예요. 아, 그래가지고 한국에서는 도저히 없구나. 근데 저는 영어도 잘 못해요. 근데 그때 제가 한 명 뽑는데, 한 2년에 한 명 뽑나? 그런데 1년을 외국을 해. 서양이든 뭐 미국이든 어디든. 가가지고 이제 대학교 과정을 가서 공부할 수 있는 1년 연 해외 연수 1년권이 있었어요. 근데 가서 한 6개월 어학 연수하고 한 6개월은 그 스승 찾아가서 공부를 좀 하고 와야지 하는 생각으로 이렇게 지원을 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물론 떨어졌지만 그 정도로 저는 그때 너무너무 간절했어요. 정말 이 공부를 위해서라면 미국이 뭐 문제예요. 유럽이 문제예요. 인도가 문제예요. 히말라야가 문제예요.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생사 문제를 해결해 주는 공부잖아요. 생사 문제를 해결해 주는 공부예요. 여권만 된다면 정말 어떻게든 여권을 만들어서라도 미국이라도 밥 먹듯이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해야 될 문제라니까, 이 공부가. 자기 자존심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래서 이 공부는 그래서 간단한 공부예요, 어찌 보면. 단순한 공부고. 그렇게 어려운 공부가 아닌 거죠. 자기가 발심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 설명론도 그러고 선오록에, 초기 스님들의 선오록엔 전부 다 고구정령하게 나오는 얘기가 발심이라는 얘기, 선지식을, 시급히 선지식을 찾으라는 얘기, 늘 그런 얘기예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